소녀시대가 주말에 일을 했네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LA가 떠들썩했는데요. 네네. 그 현장 한밤이 취재했죠? 네, 괴물투수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가 맞붙는 그 짜릿한 순간에 태연, 티파니, 써니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애국가에서부터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춘 하이킥 시구까지 LA 현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왕 괴물투수 류현진,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접수한 출루머신 추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까지 세계인이 주목한 뜨거운 만남을 공개합니다. 소녀시대가 미국 LA로 떠난 날 배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스트라이크! 저걸 저기 언제 들어요? 한밤에서 나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놀라셨어요. 아, 챙겨주시네요. 테티서 세 분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테티서입니다. 테티서! 네. 아,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아, 태연씨! 써니씨는 또 차에 있으세요? 아니요, 써니는 다른 해외에서 이제 글로 넘어오는 걸로. 아니 그러면은 시구는 어떻게 보면 세 분이서 같이? 저는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 하니씨는 그때 한번 가셔서 패대기 한번 치고 오셨잖아요. 지난 5월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던 티파니씨, 당시 잔디에 공을 강하게 내리꽂으며 패대기 시구로 화제가 됐었죠. 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저 유현진 선수 먼 친척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지만 같은 문화 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여기 그 팬네트를 썼어요. 오, 전달해 네. 드릴까요? 어,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 진짜 마음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진짜 전해주셨다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을 스트라이크! 자, 저희 힘찬 기운을 받아 출발하는 티파니와 태연 씨. 이날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태연 씨 잘 갔다 오세요. 파이팅! 예, 하이파이브! 요! 하이파이브 한 번! 와! 좋으셨습니다. 자, 한편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었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와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 코리안 빅리그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날 경기장에는 월드스타 싸이와 송승헌 씨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된 LA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코리아 데이를 맞아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송승헌 팬들. 다들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를 써니 씨. 포즈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던져도 돼요? 비싼 거예요. 자, 과연 써니의 시구 포즈는? 아우, 귀엽네요. 귀여워요. 밖에 한국인의 애정을 담은 한국식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시구 공약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약 5만여 관중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지금 경기장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날씨도 무척 뜨거운데요.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하네요. 네, 그 옆에 섰는데요. 류현진 선수와 티파니의 만남이 이곳에서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나를 알리며 이곳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모인 한류 스타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네. 태연 씨가 제일 떨렸어요. 태연 씨의 애국가. 네. 네, 그러게요. 무반주로 하고 싶죠. 또 저게 메아리 치니까 그러네요. 스타디움. 윤도현 씨도 한번 가셔야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중들을 매료시킨 소녀시대 태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스키니진의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써니, 코스로 나선 유현진 선수와 눈빛을 교환하는데요. 과연 소녀시대 써니 시구는 과연? 와! 자, 패대기가 아니길! 자, 멋지게 하이킥! 오! 오! 류현진 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멋진 와인드업에 이어 힘차게 공을 던진 써니! 소녀시대의 패대기 시구 구력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써니의 시구 공략은? 단언컨대 가장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써니의 소감 들어보시죠. 바로 앞에서 류현진 선수 오빠가 딱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딱
버티고 계신 모습 되게 든든했어요.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그냥 류현진 오빠한테 공을 전달하려고 던지긴 했는데 아쉬웠어요 살짝. 아 너무 잘했어요. 선이야 고마워. 류현진 선수와 함께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